배우 남보라가 깜짝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남보라는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일본 여행하다가 프로포즈 받았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에서 그녀는 도쿄타워에서의 멋진 야경을 배경으로 식사 중에 받은 프로포즈 순간을 공유했습니다. 프로포즈를 받자 남보라는 미리 말해줬어야지, 너무 놀랐잖아 라며 감격의 눈물을 보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어울리는 반지를 찾기 위해 여러 매장을 돌아다니며 노력했고, 심지어 다른 매장에 있는 디자인까지 구해서 준비했습니다. 남보라는 너무 고맙고 감동적이라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프로포즈 받고 울었다고 했을 때 왜 우냐고 했는데 이제는 그 마음을 이해한다. 너무 놀라서 첫 번째 눈물이, 너무 감동해서 두 번째 눈물이 쏟아졌다며 앞으로 함께 힘내서 행복하게 지내자, 내 동료가 되어줘 라고 프로포즈를 수락했습니다. 남보라는 댓글을 통해 마음이 잘 맞는 좋은 짝을 만나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앞으로 두 사람이 예쁘게 잘 사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다 고 전하며, 많은 축하 댓글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잘 살겠습니다 라고 감사 인사를 남겼습니다. 열애 설 없이 결혼에 이르는 남보라는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소속사 없이 독립적으로 일하고 있는 그녀는 최근 KBS1 아주 역사적인 여행 촬영을 마쳤다는 소식이 오선의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남보라는 박미선, 심용환 작가와 함께 경상북도 김천으로 역사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외에도 유튜브 활동은 물론 TV조선 거인의 어깨에도 출연 중입니다. 한편 남보라는 2005년 A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 천사들의 합창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습니다. 이후 배우로 데뷔한 그녀는 웃는 얼굴로 돌아보라, 영광의 제인, 해를 품은 달, 상어, 내 마음 반짝반짝, 오늘의 웹툰, 효시민의 각자도생 등의 드라마와 영화 세어 니액촌, 하울링 등에 출연했습니다. 남보라는 13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으며 오빠 한 명 아래에서 여자 형제로서 첫째 역할을 하며 어린 동생들을 보살피며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대가족은 출산 장려 정책에서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고, 남보라의 가족 사진은 오랫동안 대중에게 공개되어 그녀에게 국민 여동생이라는 애칭과 함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남보라는 소탈한 성격과 동생들을 잘 챙기는 모습으로 유명하지만 그녀 역시 큰 아픔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2018년 세상을 떠난 동생과의 이별을 방송에서 처음 언급하며 그 슬픔을 공개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하여 세상을 떠난 동생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고, 그녀의 최근 근황에 대한 놀라운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KBS 인간극장에 출연하면서 배우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13남매 중 장녀로서 맡은 책임감으로 부지런히 활동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만은 아니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1989년생인 그녀는 올해 34세이며 고등학교 1학년 때인 2005년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천사들의 합창 코너에 출연하면서 처음으로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연예인이 되길 원하지 않았으나 부모님과 소속사의 권유로 연예계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연기 경력을 쌓으며 다양한 드라마와 독립영화에서 활약했습니다. 남보라는 2011년 영화 써니와 드라마 해를 품은 달에서 민화 공주 역할로 주목받으며 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이후 Don't Cry Mommy, 상어 등 다양한 작품에서 꾸준히 연기 활동을 이어가며 그 귀여운 외모 덕분에 TV 광고에서도 자주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또한 여러 여성 및 패션 잡지의 특집 화보에 자주 등장해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최근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출연한 남보라는 어린 동생들을 마치 어머니처럼 돌보았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12번째로 태어난 동생을 막내로 생각하며
애정을 쏟았지만 또 다른 동생이 태어나면서 큰 실망감을 느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남보라는 장녀로서의 삶이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음에도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왔습니다. 6해 전 그녀는 남동생을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장녀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슬픔을 드러내지 못했고 자신의 아픔보다는 부모님의 고통에 더 마음을 쏟으며 강인하게 버텼다고 고백했습니다. 집에서도 울 수 없었다며 당시의 고통을 공유했죠. 이에 대해 오은영 박사는 마음속 슬픔을 감추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필요하다며 남보라가 그러한 행동을 통해 동생들을 지키고 힘을 낸 것이라고 위로했습니다. 또한 박사는 남보라에게 어릴 적부터 듣고 싶었던 잘했어, 수고했어 라는 말을 전하며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남보라는 열세 남매의 장녀로서 책임의 무게를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2015년 그녀는 갑작스럽게 남동생 남서구 씨를 잃었고 이 소식은 그녀에게 큰 슬픔을 안겼습니다. JTBC의 비밀 언니에서 황보가 언제가 가장 힘들었느냐고 물었을 때 남보라는 침묵 끝에 동생을 잃었던 순간을 꼽았습니다. 동생이 친구를 만나러 나간 후 이틀 동안 연락이 되지 않자 걱정이 되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거리가 가까웠음에도 네 번이나 넘어지며 그 마음의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 울면서 담당자를 만나려 했지만 누군가 그녀를 연예인이라고 지적한 일이 있어 상처를 받았다고 회상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성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고 밝히기도 했죠. 남보라는 안타깝게도 다음날 동생을 찾았을 때 이미 세상을 떠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크리스마스에 동생을 찾았다고 이야기하며 보통 사람들에게는 즐거운 날인 크리스마스가 이제는 슬픔으로 가득한 날로 자리 잡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이후 남보라는 상당히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노력했다고 전해집니다. 동생 남서구 씨의 사인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당시 소속사는 정확한 이유를 밝힐 수 없다며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남보라는 여섯째 동생인 휘호군이 발달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동생이 경계성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어 장애 등급을 받는 것이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여러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았고 최근에 장애 판정을 받아 장애 등급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보라는 점심 식사 후 동생이 다니고 있는 정신과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동생 휘호군의 상태를 확인하며 병원 치료가 어떤지 물었고 동생은 치료를 받은 후 상태가 많이 나아졌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잠도 잘 오고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말하며 치료의 효과를 직접 체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남보라는 동생이 격주로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병원을 자주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남보라 씨의 최근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그녀가 동생의 상태가 좋아져 병원을 찾은 보람이 있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MB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그녀는 사업가로 변신한 근황을 공개해 많은 주목을 받았죠. 어릴 적부터 사업을 꿈꿔왔던 그녀는 올해부터 온라인에서 과일 판매와 화장품 브랜드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엔 혼자 시작했지만 점차 바빠지면서 직원도 채용하게 되었고 그 중에는 일곱 번째 동생도 포함되었습니다. 남보라는 동생이 정말 똑똑하고 책임감이 뛰어나 일을 완벽하게 처리한다고 칭찬하며 가족과 함께 일하니 도망갈 수 없다고 농담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배우로서의 활동 외에도 남보라는 대학교 장학금을 받아 학비를 스스로 해결했고 동생들의 학원비도 모두 부담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재벌과의 열애설에 따른 스폰서 의혹까지 제기되었지만 이는 근거 없는 소문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은 그녀가 겪어야 했던 경제적 부담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남보라는 10명이 넘는 동생들을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죠. 그녀는 동생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2015년에는 19살이던 남동생이 실종된 후 세상을 떠난 사건으로 인해 깊은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이 시기 동안 남보라는 스크린에서 모습을 감췄고 심각한 정신적 방황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신에게 살려달라고 빌 정도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부모님에게조차 의지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장녀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부모님을 위해 강하게 버텨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보라는 최근 그녀의 유튜브 채널 남보라의 인생극장을 통해 근황을 전했습니다. 채널에는 국내 최초 유튜브 재데뷔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되었으며 그녀는 다시 유튜브 활동을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편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낸짓 한지요. 전문적인 편집자와 함께 다시 도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카메라도 구입하고 센스 멋진 있는 편집자도 만나면서 유튜브 활동의 체계를 갖춰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보라는 사업가로서의 새로운 길을 걸으며 그녀의 업무와 책임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쇼핑몰 업무를 처음 시작했지만 이사와 방송 촬영 등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 일을 다소 소홀히 하게 되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2023년을 맞이하며 남보라는 토끼처럼 팔짝 뛰어서 텐션을 올려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이자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며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보라는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올해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사회적 책임과 기업 운영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번에 전국에서 단 18개의 기업만이 선정되었는데 그중 하나로 뽑혔다는 사실에 남보라는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천천히 걸어가는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남보라는 라이프스타일 클린케어 브랜드 무아스를 론칭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사회적 미션을 담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무아스2는 손소독제와 비누 등을 판매하며 수익금의 미진 일부는 싱글맘 생활 지원 등에 기부됩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 가정에 대한 인식 제고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아스의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가족 구성원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남보라는 지난해 10월 무아스 손 소독제를 처음으로 선보이며 목표 금액의 3배가 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미혼모 협회에 기부되었습니다. 미혼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그녀가 쪽방촌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얻은 영감으로 시작된 것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혼모들을 돕기 위해 특별히 기획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많은 책임을 지고 살아온 남보에게 이 시기는 자신의 삶을 되찾고 지나친 책임감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행복과 성취를 추구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꿈과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그녀의 결정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